오늘 아침 말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 상징적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 8장에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4가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적인 메시지가 7장,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계시적인 신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 계시적인 신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계시를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과 함께 계시서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평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스로와 베닉에 내린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블레셋에 내린 심판,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우리가 알듯이 역사상에서 어떤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대로 심판을 받을 민족들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다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지식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것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묘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것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교훈적인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 속에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도덕적인 법률이, 도덕적인 그 명령들이 그 마음속 예언 속에 많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거기에 조율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의 가장 큰 틀은 온 인류가 죄악에 속하여 있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구세주가 보내질 것이다, 그 구세주로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계시의 가장 큰 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예언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내 가치는 어떻게 돼야 되고 나의 존재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도덕적 도덕률 이상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삶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얻은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자라가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리다는 것 아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해서 진실되게 받고 그 말씀 안에 성장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언적인 예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 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은총이 세 가지 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을 둘러서 진을 치면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게하시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거기에 적군들이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집에 뛰어들어가서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선지자는 너무 태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종의 눈을 열게 하였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야의 집을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만 보아도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8절 말씀에 적군을 막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다니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 포악자는 지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악하게 누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가위가 눌린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가위가 눌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8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의 눈이 함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무엇이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은 원어로 본다는 말과 대단히 유사한 어근이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주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가 따라간다. 하나님이 친히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보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탁의 시작입니다. 계시적인 신탁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은 성취가 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친히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보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